안녕하세요. 기타 큐레이터 이경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타 제작 회사들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타를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틴 기타 역시 실내에서 편하게 기타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SC 바디를 개발하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트렌드에 반하고 오직 사운드만 생각하고 기타를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틴 기타 커스텀샵 직원들인데요. 이곳에서는 트렌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운드만 생각하며 진정한 사운드, 진정한 드레드넛 바디 사운드를 제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마틴 기타 커스텀샵은 2010년대 후반부터 그들의 선조가 제작했던 1930년대 D45를 기반으로 진정한 드레드넛 바디의 사운드를 보여주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라이어 탄생한 기타가 바로 슈퍼 드레드넛이라는 모델입니다. 슈퍼 드레드넛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드레드넛보다는 조금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위쪽 부분은 1.25cm, 아래쪽 부분은 1.7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연주할 때는 일반적인 드레드넛 바디를 연주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슈퍼 드레드넛을 연주했을 때는 그렇게 연주감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없으실 것입니다. 바디 사이즈에서는 작은 크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사운드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드레드넛 바디보다는 에어 볼륨에서는 20%나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20% 향상된 에어 볼륨은 스피커로 따지면 굉장히 커진 스피커, 그리고 넓어진 헤드룸을 통해서 연주자분들이 아무리 강하게 스트럼 연주를 하더라도 그 사운드를 즉각적으로 일체의 뭉개짐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성량도 충분히 늘어났지만 성량만 늘어난 것이 아닌 저음부, 고음부, 배음에서도 굉장히 넓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레드넛보다 훨씬 더 광활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세팅에서는 현과 지판의 높이 차이를 굉장히 넓게 잡으면 보통 3dB 정도의 성량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슈퍼 드레드넛은 현과 지판의 사이 간격을 굉장히 좁게 잡더라도 12dB, 엄청난 큰 성량을 갖출 수 있는 기타입니다. 상판 목재로는 빈티지 톤 시스템이 적용된 프리미엄 시트가스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에이징과 에이징된 사운드 뿐만 아니라 기타를 연주할 때 듣기 싫었던 여러 가지 조잡한 주파수들을 모두 걷어내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질감 없는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구판은 35 스타일의 3피스로 적용되어 있으면서 과테말라 로즈우드 버전, 코아 버전이 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운드 컨셉에 맞는 기타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요. 후판 3피스의 중앙 목재로는 굉장히 화려한 프리미엄 등급의 목재가 적용되면서 사운드에서도 디자인에서도 그 특별함을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헤드플레이트의 로고는 펄 인레이 로고를 만나볼 수 있으며 이 기타의 헤링본은 세 가지 색상의 에보니와 메이플로 제작된 헤링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틴 기타 커스텀샵은 오직 사운드만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드레드넛 바디 사운드를 보여주기 위해 이 슈퍼 드레드넛이라는 모델을 제작하는데요. 트렌드에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오직 자신들의 장인정신으로 제작된 이 기타는 일반적인 과테말라 로즈우드나 코아 목재로 제작된 커스텀 모델들보다 100만원대나 저렴한 금액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 기타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커스텀샵의 고지보로 제작된 슈퍼 드레드넛 모델은 오직 전세계 35곳의 커스텀샵 익스퍼트 딜러들을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기타의 사운드가 어떤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